네, 안녕하세요. 연세 굿데이 치과의 박정철 원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그 유명한 치과계의 핫플레이스, 교육의 전당, 교육의 메카, 덴탈빈 스튜디오가 되겠고요. 거의 한 10년, 네, 정확하게는 8년이라고 하시네요. 거의 10년 전부터 같이 하고 싶었는데 불러주질 않으셔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결국 그냥 제가 쳐들어왔습니다. 주제가 뭐냐? 바로 iGBR입니다. Immediate GBR. 요즘 엄청나게 핫하죠. 지금 많은 분들이, 환자분들조차도 급속 고리식, 네, 이러면서 이제 찾아오고 계시는데, 바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설레어가지고 좀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어쨌건 차근차근 진행하려고 합니다. iGBR 영상 먼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댓글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변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상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46번 치아 지금 빼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바로 심을 수는 있었는데 치과 공포증이 너무 심하셨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두려움 많으신 분들은 빨리 치고 빠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치아 빼고 바로 이제 iGBR만 하려고 해요. 네, 치과 무서워요. 맞아요. 네, 치과 많이들 무서워하시죠. 이 기구 들고 들어가면 벌써 이미들 공포를 많이 느끼시거든요. 자, 조심해서 치아 빼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심을 수 있었습니다만 iGBR로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잘생긴 치과에서 중요하지만 어차피 마스크 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요 상관, 하관 말고 이 상관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염증을 긁어내죠. 블레이드 이용해가지고 15번 블레이드로 빙글 둘러서 연조직 한 방에 땁니다. 그리고 나서 페리오 엘리베이터로 싹 긁어내면 염증 조직 제거 끝이죠. 벌써 요 정도만 돼도 한 2분, 3분 정도면은 끝이에요. 정말 수식이 간단합니다. 이 노하우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남아있는 염증 조직들 깨끗하게 제거해야죠. 요거 싹 다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황에서 발직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임플란트가 아니라 뼈 이식을 할 거예요. 일단 지혈하고 자, 머릿속을 정리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콜라겐이 섞여 있는 뼈 재료예요. 바이오스 콜라겐이 대표적이고 제가 즐겨 쓰는 레고 그래프트라고 하는 거 PDRN이라고 하는 거에 소킹을 해가지고 충전을 합니다. 충전할 때 보시면은 꼭꼭꼭꼭 뭐냐 아주 강하게 다져 넣는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으로 다져 넣었습니다. 아마 보시면 깜짝 놓으실 거예요. 네, 콜라겐 뭐 드시냐고 콜라겐 드시지 마시고 환자에게 양보하세요. 네, 콜라겐 꽉꽉 다져 넣고요. 지금 보시면은 실제 본 레벨보다 위쪽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오버 오그멘테이션이죠. 마늘 다지듯이, 그렇죠. 좋은 표정이에요. 마늘 다지듯이 꽉꽉 다지고 그 위에다가 콜라겐 3D 매트릭스를 덮습니다. 가이스트리사의 뮤코그래프트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덴티움사의 콜라겐 그래프트, 그리고 알파베러의 베러그래프트. 요 세 개, 3종 세트. 진짜 괜찮죠. 요렇게 덮어주고 꼬매줍니다. 자, 요거 봉합 어떻게 하는지 다들 아시죠? 이제는 아실 때가 됐는데, 맞습니다. 네. 그 유명한 히든엑스라고 하는 제가 네, 만든 봉합법이죠. 히든엑스로 봉합을 하게 되면은 오픈 힐링된 부위도 깔끔하게 봉합이 되고 재료도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네. 홈쇼핑 안 하시냐? 하고 싶은데 혹시 덴탈빈 몰이 있나요? 네, 같이 연동을 한번 좀 오늘 해서 네, 오늘 구입하시면은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즈 물려드리면은 환자분은 집에 가시는 거예요. 요거 할 때까지 시간 딱 얼마나 걸렸냐? 정확하게 쟀더니 7분 걸려요, 7분. 빼고, 염증 긁어내고, 뼈 채우고, 콜라겐 덮고, 봉합하면 7분. 헐, 이게 끝. 맞습니다. 이게 오늘 iGBR의 모든 내용이고, 요 영상대로만 하시면은 끝이에요. 네. 환자분이 왜 이렇게 빨리 끝나냐고 컴플레인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땀을 좀 닦아요. 진료 끝난 다음에, 아, 오늘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드셨죠? 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아 이거 되게 힘든 건데 되게 빨리 잘한다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땀이 좀 많으시면 좋아요. 네. 땀이 많은 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중 관리를 늘 이렇게 하는 편이 땀을 좀 많이 내기 위해서 그렇죠. 연기력 필수 맞아요. 이 연기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 MBTI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E입니다. 네, E로 시작이 되고요. 나름대로 환자의 통증에 대해서 아주 같이 공감하는 편이기 때문에 F예요, F.
아, 아이, 네, 아이 원장님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연기학원 다녀야 돼요. 연기학원에서 좀 배워야 됩니다. 저는 ENFP, 네, 환자와 공감하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장비와 정말 많은 재료를 구비해서 다양한 진료를 하는 걸 좋아하는 에너지가 뿜뿜 넘치는 ENFP입니다. 자, 질문 좋은 게 들어왔는데, 염증이 심한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니콜 키크드마님, 네, 니콜이 키가 크더라고요, 그죠? 니콜 키크드마님. 염증 심한 케이스 어떡하냐? 네, 이거 염증 심하니까 IGBR 못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IGBR을 더 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IGBR은 클로즈드 테크닉이 아니라 오픈 힐링이에요. 벌려놓고 치유를 시킵니다. 만일에 뼈를 이식하고 덮었어요. 그러면은 세균총이 산소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혐기성, 세균을 싫어하는 세균총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고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저는 열어놓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계속됩니다. 1차 유합을 얻는 것보다는 감염의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어요. 우리 애기들 가끔씩 넘어지면 무릎 까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냥 두죠. 막 그걸 봉합을 안 하시죠. 가만히 두셔도 딱지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기가 막히게 재생이 됩니다. 마데카솔을 바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건 자연적으로 두셔도 무방해요. 이 오픈힐링은 자연 친화적인 치유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어요. 꼭 물론 안에 있는 염증은 깨끗하게 제거해야 돼요. 염증이 심한 분들은 지혈이 잘안 돼요. 그래서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염증 조직 깨끗하게 해서 지혈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식재가 피 때문에 둥둥 떠내려오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루뼈를 잘안 쓰고 콜라겐뼈를 다져 넣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지혈이 돼요. 뼈도 넣으면서 동시에 지혈까지 하니까 너무 편하죠. 염증 제거 다한거 어떻게 아냐? 알수 없어요. 우리는 육안으로는 볼수 없습니다만, 일단 덩어리, 흔히 말하는 염증 조직은 몹시 글로시하고 미끈미끈하죠. 그거는 보여요. 그거는 도려내서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리게이션을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이리게이션 해가지고 염증을 좀 씻어내고, 그 다음에 바로 콜라겐 뼈를 안에다가 충전해 주면 지혈이 되고, 그 위에 콜라겐 덮고 히드렉스 봉합하면 끝. 이게 IGBR입니다. 씨가 석션을 잘 못하죠. 특히 이제 막 한참 뼈 넣고 있는데 막 빨면은 진짜 힘들죠. 바이오스 콜라겐 하나 까면 얼마예요? 그거 깔았는데 막 빨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쵸?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제 어씨분들 힘드신 거다 압니다. 이 고생하는 거 저희는 잘 알고 있고, 감사히 저희가 피해서 뼈잘 넣으면 돼요. 그쵸? 아이라서 화도 못 내신다. 이거 화 내셔야 됩니다. 화 내면 안 되죠. 화 내면 안 되고요.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질문들 올라오는데, 반지하 제왕님, 네, 반지의 제왕이 아니라 반지하 제왕님께서 협측의 골파괴가 심한 경우에는 뼈만 넣으면 안 되고 뭔가 밖에 콜라겐 막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요거 전형적인 GBR입니다. 이분 GBR을 좀 아시는 분이네요. 네, 반지하 제왕님. 이분은 차폐막을 덮는 GBR의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계세요. 배우신 분이란 뜻이죠. 근데 배운 분이 등장하셨는데 잘 보세요. 발치화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뼈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디펙트를 뭐라고 하죠? Contained defect. 둘러싸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 위에만 막아주면 되기 때문에 콜라겐으로 돼 있는 뼈를 다져 넣으면 1차 고정, primary stability가 이미 얻어져요. 위에 우리는 멤브레인만 덮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IGBR을 할 때에는 전통적인 GBR의 개념의 차폐막 개념보다는 그냥 뚜껑만 덮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사실은 요즘 GBR도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Path Principle이라고 해가지고 Primary Closure, Angiogenesis, Space Maintenance, Wound Stability. 요게 이제 4번이었는데 1차 봉합보다는 요 4번이 요즘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콜라겐 멤브레인 갖고 막 뭔가를 해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움직이지 않도록 뼈만 잡아주는 거. 요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는 겁니다. 어쨌건 거꾸로 얘기하면 협측으로 뼈가 없어요. 그럴 때 콜라겐이 섞여 있는 뼈를 다져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스테빌리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위에 막뭘 덮느니 안 덮느니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멤브레인을 밖에다가 넣어주는 의미는 사실은 많이 퇴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굳이 협측에다가 콜라겐 멤브레인 잘 넣지는 않고요. 위에다가 콜라겐 매트릭스만 그냥 넣어줘도 끝이에요. 근데 협측으로 리세션이 발생을 해가지고 치은 퇴측이 심해요. 이거는 뼈를 넣었더니 뼈가 밖으로 보여요. 이거는 바로 빠져나올 수 있죠. 스테빌리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덮어줘야 되는데 이때는 콜라겐 매트릭스 덮으면 안 됩니다. 이게 콜라겐 매트릭스도 움직여요. 이때는 뼈도 잡아주고 멤브레인도 고정이 잘될수 있는 전형적인 멤브레인을 써야 되는데 이때 써야 되는 멤브레인은 바로 콜라겐 멤브레인이야. 넌 크로스링크가 되어 있는 바이오 가이드가 사실 제일 좋고 이제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좀 어렵다면은 그 다음에 쓸 수가 있는 게 크로스링킹이 좀덜돼 있는 넌 크로스링킹까지는 어렵지만 피지컬리 크로스링킹이 되어 있는 알파베라 멤브레인이라든지 등등의 멤브레인들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 화학적으로 크로스링킹 돼 있는 거는 진짜 별로 좋지 않아요. 노출되면은 염증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갑자기 네, 살기 힘들다는 왜 갑자기 아 월급 빼고 다 올라서 네 맞아요. 재료값이 부담스럽고 수급가는 자꾸 내려가고 하니까 살기 힘들죠. 치과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가성비 좋은 재료를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재료들 적절한 가격으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건 바깥쪽에는 콜라겐 멤브레인 굳이 안 된다. 하지만 치은 퇴축이 있는 경우는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뼈 잡아준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베로 오프라인 매장을 없냐? 제가 알파베로 오프라인 매장을 몇개 드릴까요? 가방에서 바로 꺼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질문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닥쳐 슬럼프님. 네, 닥터 슬럼프가 아니라 닥치란 뜻이죠. 이제 힘드니까 경기도 안 좋고 치과 재료는 비싸지는데 슬럼프가 온단 말이죠. 하지만 닥쳐라. 닥쳐 슬럼프님이 좋은 질문 주셨어요. 환자분 연세가 많거나 당뇨가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어도 하시나요? 연세 많으신 분들 진짜 많죠. 여러분들 최고 고령 환자 몇 세세요? 진짜 얼마 전에 97세 어르신이 오셨는데 이거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거는 괜히 내가 욕심낼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가시라고, 대학병원 가시라고 보내드렸는데 연세 많고 당뇨 있으시고 막 여러 가지 질환 있으시면 무섭잖아요. 그쵸? 그래서 IGBR이 이런 분들의 진정한 적응증입니다. 자, 여기서 명언 나갑니다. 자, 필기해 주세요. 고령화 시대에 IGBR, 비적응증이 적응증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IGBR, 비적응증이 적응증이다. 이거 못할 것 같은 때라고 할때 더더욱 하셔야 돼요. 자, 환자가 연세가 많으세요. 체력이 안 좋아요. 면역성 떨어져요. 당연히 수술 길게 못 합니다. 어그레시브한 거 하면 안 돼요. 수술을 최대한 간단하게 가져가야 되겠죠. 따라서 발치를 신속하게 하고 3, 4개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은 누구 편? 시간은 저의 편이에요. 기다리면 됩니다. 알아서 아무로 와요. 서두르면 힘들죠. 환자분들 나이도 많으시니까 막 서두르고 싶지만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간단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다리면 뼈 좋고 각화치는 두껍죠. 간단하게 상악구치부 같은 경우 플랩리스 그냥 바로 해요. 제 수영장 영상 보시면은 IGBR 대략 7분, 플랩리스 임플란트 2분 30초 끝이에요. 환자가 도망가면 어떡하냐? 우리에게는 선수납이란 게 있잖아요. 그쵸? 네. 선수납 하면은 네, 됩니다. 선수납 해가지고 환자분을 바지가랭이 잡아야죠. 네, 요거는 우리 원장님들이 고민할 건 아니고요. 우리의 든든한 오른팔 상담 실장님들이 알아서 잘할 거예요. 저희는 우리 일만 잘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뼈를 채우면 3개월 뒤에, 원래 저 4개월 기다렸는데 요즘 3개월 기다려요. 3개월 만에 뼈 좋고 각화치는 두꺼워져서 오세요. 그러면은 5mm 티슈 펀치 주세요. 그러면은 달아줘요. 요거 가지고 똘똘똘똘똘똘 하면은 연조직을 동그랗게 땁니다. 요때 포인트. 넣고 돌려야 돼. 이렇게. 돌려가지고 살짝 뼈를 갈아낼 정도로 하면 깔끔하게 연조직이 파내집니다. 요거 적절하게 따내지 않으면은 연조직이 나불나불나불 되거든요. 요거 은근히 나중에 드릴링 할때 성가십니다. 그래서
티슈 펀치 넣고 한 바퀴 돌려서 따주시는 거꼭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는 사실 안 보고 해도 돼요. 거의 그 정도입니다. 각과치는 넓고, 뼈 좋고. 임플란트 드릴링 거의 요즘 스타퍼가 있잖아요. 이 스타퍼 이용해가지고 하면은 뎁스에 대해서 거의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임플란트 드릴링 하는데 스타퍼가 탁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뎁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심해야 될 건, IGBR에서는 항상 한 사이즈 언더 드릴링. 5mm 심을 거면은 4.5까지만 드릴링 하셔야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가 반드시 나와요. 그거 꼭좀 명심을 해주십시오. 질문 오늘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저의 허를 딱 찌르는 달려야 하니, 달려야 하니,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니? 라는 어떤 뜻인 것 같아요. 달려야 하니님, IGBR 한 다음에 감염된 적이 있느냐? 제가 지금 10여 년 동안 IGBR 하면서 감염된 케이스가 진짜 딱두 케이스 있었어요. 그 외에는 제로입니다. 왜 생겼냐? 부위도 똑같아요. 37번을 뺐는데 치주적으로 너무 망가진 거예요. 이제 IGBR을 해야 되는데 38번이 매복이 돼 있어요. 요거 뺄까 말까 뺄까 말까 조금 망설여 졌는데 빼기 싫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환자분 동의하고 IGBR만 했는데 그게 결국은 감염이 되더라고요. 매복 사랑니가 있는 경우에는 뺍니다. 요즘은. 네. 웬만하면 환자분 동의 구해가지고 빼요. 정 빼기 싫으시면은 감염 리스크 얘기하고 남겨둡니다.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감염률은 제로예요. 왜? 아까 말씀했지만 오픈힐링이에요. 산소 공급 좋고요. 자연적인 치유가 됩니다. 염증성 삼움을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좋은 치유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O2 파워. 네. 산소 공급. 왠지 과학적인 설명인 것 같죠? 뭔가 있어 보이죠? 네, 이렇게 환자분들께도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명란젓코나님 질문 주셨는데요. 발치와 둘러싸는 육아조직을 들어 올려가지고 덮개로 쓰는 거안 쓰냐? 아, 이분도 좀 배운 분이시네요. 네. 아, 줄여가지고 영어로 RST. Reactive Soft Tissue. 네. 이 뭔가 반응이 막 좋은 연조직이란 뜻이죠. 요거 이용을 해가지고 발치와를 덮어주고 GBR을 덮어주시는데 치유가 좋아요. 왜냐하면 혈관화가 잘돼 있는 유경판막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그 어떤 치유랑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치유입니다. 육아조직 많으면은 저도 씁니다. 하지만 양이 부족하면 결국은 콜라겐 그래프트를 종종 쓰게 되고요. 그렇게 쓸 바에는 저는 그거 막 드러내고 막할 바에는 그냥 쓰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두까기 인형님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IGBR 하면서 픽스처 같이 식립하면 안 되냐? 요거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IGBR 한 다음에 로딩 언제 들어가냐? 요거는 꼭 언급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발치하고 나서 발직할 수 있는데 IGBR만 한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진짜 요거 하나 심으면 딱 좋겠다 심을 때 있죠? 저도 심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직 조금 더 저희가 증례가 쌓여야 되겠지만, IGBR인데 여기에 임플란트를 추가해가지고 IIGBR이라고 억지스럽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Double IGBR이라는 이름인데 아직까지는 좀더 검증이 필요해요. 네, Magic I가 아니라 Double I입니다. 네, 호크아이. 네, 별 아이들 다 나오고 있는데 Double IGBR을 이용해가지고 발치와 긁어내고 임플란트 간단하게 심고, 심지어는 고정도 안 얻어요. 그리고 콜라겐 뼈 꽉꽉 다져놓고 콜라겐 매트릭스 덮고 그냥 덮어버려요. 3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간단하게 2차 수술하면은 놀랍게도 고정값이 70 정도가 나옵니다. ISQ가 70이 나와요. 그래서 로딩을 할수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좀더 제가 노하우랑 테크닉이 검증이 되면은 그때 좀더 소개해 드릴 건데, 어쨌건 보철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IGBR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 많은 발치와 자체가 좋은 뼈는 아니기 때문에 강한 로딩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대략적으로 2.5개월 뒤에 로딩을 시작을 하는데, 프로비저널 크라운, PMMA로 그걸 좀 만들어 가지고 교합을 살짝 언더로 해서 몇 개월 쓰신 다음에 파이널 넘어가는 프로그레시브 로딩이라고, 네, 표현을 하고 있죠. 제가 치주 전공자인데 이제 드디어 보철 얘기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개원가에 나와 보니까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옛날에 막 프로그레시브 락은 들어봤는데 저게 뭐지 했는데 이제 뭔지 알것 같아요. 쫄리니까 로딩을 좀 적게 천천히 한다. 뭐 그런 뜻이더라고요. 프로그레시브 로딩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조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심을 때는 잘 됐는데 나중에 뼈가 녹는 거 아니냐? 지금 IGBR, 즉 ARP 하고 나서 벌써 20년 팔로업들 나오기 시작했죠. 일반적인 자연치아 뼈랑 똑같이 안심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슬슬 이제 막바지 질문들로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질문이 나왔고, 한두 가지 정도만 답변 드리고 오늘 라이브 세션 마치려고 합니다. 네. 바비 브라운님. 네. 바비 브라운. 누룽지란 뜻이죠. 바비 브라운님. IGBR 때 사용한 콜라겐 그래프트 종류랑 PDRN 알려달라. 네. PDRN. 오. 연어. 맞아요. 네. 이분도 배우신, 오늘 배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PDRN은 폴리 데옥시 라이보 뉴클레오타이드. 줄여서 DNA란 뜻입니다. 이 DNA인데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연어. 네. 연어는 어디? 노르웨이. 맞아요. 배고픈데. 오늘 점심은 다들 연어 초밥으로 하시는 걸로 하시고, 어쨌건 요 PDRN은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이탈리아의 마스텔리라고 하는 회사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연조직 재생에 너무 좋아요. 요거를 우리나라의 파마 리서치가 들여와서 처음에 팔다가 기술을 훔쳤는지 배웠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리주비넥스라는 제품을 송어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강릉산 연어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요게 이제 리주비넥스라고 하는 제품이고, 저는 이제 요거를 쓰고 있는데, 요건 약간 프리미엄이고요. 요거를 이제 노하우를 본따가지고 이제 러시아산 연어로 이용을 해가지고 한국 BMI에서 하이디알이라고 하는 PDRN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에서 우리나라 바다 송어를 양식을 해가지고 비타란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역시 국내 회사에서 제론 셀벤이라고 해가지고 만들고, 뭐 이제는 철갑상어도 나오고, 이제 거의 뭐 수족관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수많은 물고기들이 지금 다 동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건 그 PDRN을 넣어가지고 했더니 연조직 재생도 좋지만 뼈 재생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뼈에다가 100% 그냥 소킹해가지고 닿습니다. 저희 이식제 쓸때 어차피 소킹해가지고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PDRN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고등어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어류는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약간 종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송어랑 연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누가 우세한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건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걸로 알려져는 있어요. 그래서 고등어는 맛은 있습니다만, 네, 안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가지고 소킹을 해서 뼈를 만들고, 그 위에는 콜라겐 매트릭스 넣었는데, 원조는 뮤코그래프트예요. 가이스트리사의 뮤코그래프트고, 요거를 이제 본따서 만든 게 덴티움사의 콜라겐 그래프트인데, 이게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좀 얇게 해달라. 그래서 콜라겐 그래프트는 3mm인데 2.5mm. 덮기도 편하고 노출시켜도 잘 녹지 않는 딱그 정도. 그거는 이제 베러그래프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알파베러를 통해가지고 소개해드렸는데, 기가 막힙니다. 오픈힐링 잘 아무로 오시더라고요. 요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받고 오늘 라이브 세션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슬슬 이제 배가 고프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져서 안돼 하셨는데, 네, 돼 이제 맞춰야 돼요. 발치할 때 염증이 많은 경우에 카악관이랑 너무 근접하거나 상악동 뼈가 있고 상악동 망막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다 긁어내느냐? 좀 남기느냐? 그 질문인 것 같아요. 산드라 불독님. 네. 이거는 당연히 뭐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악관이랑 가까운데 이거 데브리드먼트 하려고 막 블레이드 넣어서 자르시는 분 아마 없으실걸요? 용자라고 하죠, 용자. 네, 그런 용자는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염증 완벽한 제거보다는 아무런 탈 없는 무탈한 치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오래 가야 되잖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살짝 남겨 놓으셔도 되고요. 제가 예전에 연구했던 IH PDL 스템셀이라고 하는 염증성 휴먼 PDL 조직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 염증 조직에 또 사실은 무수한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에 도움이 돼요. 그렇다고 남겨놓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남았을 때는
아, 줄기세포가 많다 그랬지? 라고 하면서 약간 위안을 삼으시면은 남겨놓은 게 그래도 조금 합리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네. 자, 상악 구치부에서 상악동 하연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하느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긁어냅니다. 하지만 구멍이 뽕 뚫려 있죠. 그때 콜라겐 뼈를 넣으시면은 덩어리를 크게 해서 딱 덮으면 그 구멍으로 못 빠져나가요. 입자가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요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 구멍보다 크게 트리밍 하는 게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꽉꽉 다져 넣으시면 되고요. 염증 제거 완벽한 게 좋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애매하고 불안하면 살짝 남겨도 좋다. 네,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짧은 시간에 질문 진짜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달렸습니다. 네. 나방에 또 재미가 또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덴탈빈과 사실 처음 해보는 세션이라서 앞으로 또 어떤 세션이 만들어질지는 저도 몰라요.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은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나누어 드릴 테니까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덴탈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덴탈빈 플랫폼 통해서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달려야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걸로 라이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 뷰테이치과의 박정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